예, 반갑습니다. 첫날이니까 간단히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합계요법원에서 논법 강의하고 있고요. 김교범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동안 민법 쭉 들으시고, 오늘부터 이제 경영학하고 노동법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민법이고요. 그다음 가장 쉬운 게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는 헬인데, 2차는 장난 아니죠. 근데 1차 노동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작이 쉬우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쭉 이제 해왔죠. 근데 노동법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쪽에 아무래도 힘의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12회죠. 12회 동안 노동법의 내용들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강의계획서를 먼저 보시면 오늘 자료가 두개 나갔습니다. 하나가 강의계획서고 하나가 조문자료죠. 이 조문자료는 이걸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법전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없는 분들은 요거 보시라고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문은 시중에 나와 있는 조문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장려 법전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2차까지 대비하시려면은 조문본 훈련이 돼 있어야 되니까는 시험 장려 법전 사시는 게 제일 좋고, 1차용으로는 꼭 그게 아니어도 되니까 시중에 뭐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는 법전이 있으시면 그거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시면은 따로 뭐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요걸로 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강의 시간에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갖다놨고요. 그다음 하나가 이제 강의 계획서죠. 강의 계획서 짧게 보시게 되면 강의 목표하고 뭐 강의 진행 이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목표는 뭐 좋은 말이죠. 모든 강의가 목표랑 좋은 말써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강의 진행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조문 판례 중심으로 핵심 이론만 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뭔가 되게 압축해가지고 축약해가지고 막다 빼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매회 복습형으로,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에센스 도덕법 교재 일부 문제를 풀이하고 별도 OX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OX 문제 많이 안풀 거고 뭐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OX 문제 짧게 해가지고 좀 풀어보시고 간단히 해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진도 나오고 나면 복습하시면서 문제는 풀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보실 문제 중에서 다는 못 풀어드리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중에 헷갈릴 수 있는 만한 것들만 좀 골라가지고 같이 풀이를 좀 해보고, 그거 하면은 한 30분 정도 이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는 이제 복습을 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나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날 같은 경우에 첫 시간이 OT를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빠지는 게좀 있죠. 그래서 얼추 보면은 다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제 이름 옆에 이메일이 있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좀 의문이 있거나 애매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을 편하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비교적 좀 답변이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날 주시면 그날 그냥 답변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쌓아놓으면 일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내일 알려드릴 건데, 왜냐면 오늘 강의는 이게 공개 강의로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번호가 뜨거든요. 물론 이미 제 번호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뭐 비밀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제 오픈 강의 아닐 때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문자보다는 이제 카톡이 편하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카톡은 PC 버전도 되고 문자는 쳐야 돼요. 이게 힘들어. 그리고 너무 긴 거는 메일이 편하고요. 짧은 거는 카톡이 많이 쓸수 있으니까 이거 편합니다. 카톡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엄청 빨라요. 답변이 거의 답변이란다. 답변이 엄청 빨라요. 왜 그러냐면 쌓아놓으면 일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제가 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아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다. 되게 싫어요. 왜냐면 핸드폰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약, 지금은 이제 2차 막바지라 좀 덜한 편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00여 명의 질문이 카톡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의 노예죠, 노예. 수강생의 노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또 이제 무음을 해놓으니까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부러 무음을 해놔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무음을 해놓으니까는 이제 밤늦게도 연락 주셔도 괜찮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가 무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중독되는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진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11회까지가 기본적으로 진도가 마스터가 되고요. 마지막 날은 모의시험 한번 봐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볼 생각인데, 진도가 진도표보다 빨리 나가진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도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진도가 밀리게 되면, 마지막 날 보는 모의시험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 해설 나가니까, 혼자 그냥 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보다 빨리 나가진 않을 건데, 좀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리게 되면 12회 시험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작년 기본 강의인가 문풀 강의인가가 한번 그렇게 돼가지고 자료 대체한 적이 한번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OT하고 근기법 총론 파트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시간은 좀 부담 없이 OT로 가시죠. 보통 이제 제가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시기가 되게 제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시기예요. 오묘한 시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2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바지 막 거의 막 긴장 막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계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차 도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과 끝이 다 맞물리는 딱 오묘한 시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와서는 또 제가 새로운 분들 뵈가지고 새로운 순환,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딱 시작을 하지만 또 끝나고 돌아가면 또와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1차 시험이 이번 주기 때문에 저도 같이 긴장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 8월 달을 통해서 1차 강의를 쭉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 이후에 이제 일정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타과목 강사분들도 아마 얘기를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1차 시험을 1년 내내 공부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직장인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1차를 1년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보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 8월 달에 왜 1차 강의 깔아놓는 거냐. 뒤에 깔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1차 올건 아니란 말이에요. 1차 보고, 이번 주 토요일이 2차 시험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2차 보고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2차까지 고려를 좀 해가지고 일정을 짜셔야 되는데, 1년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지금 2015년도 7월부터 8월까지 1차 강의가 진행되죠. 그러고 나면 어쨌든 1차 모든 과목들을 한번 쭉 돌렸으니까 일단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7, 8월 끝나고 나면 1차 이때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9월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9월부터 12월까지 2차 기본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 내려놓으시고 그냥 모든 과목 2차 기본 강의, 2차 선택 과목 선택하셔야 되겠죠. 2차 기본 강의 따라 들어가세요. 그러고 나면 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2차 이제 심화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연기라고 하고 이거를 1기라고 하죠. 뭐 예비순환, 1순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2차 심화 강의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전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전업 수험생들은 이때도 그냥 2차를 달리라 그래요, 제가. 근데 직장인분들은 이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이때 2차를 계속 지우고 갈지 아니면 1차를 돌릴지 아니면 병행할지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 같은 경우는 그냥 1차 마음 비우고 달리라고 하고 2차를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한번 개인별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4월달, 5월달에 뭐가 진행되냐면 2차 강의가 노동법으로 치면 사례 강의가 들어가요, 이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전업 수험생들은 이때는 강의는 그냥 말 그대로 강의만 들으시고 그냥 강의만 말 그대로 강의만 들으시고 아무 부담 가지 말고 에스포스 필요 없고 강의만 들으시고 공부는 1차에 올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업이 아니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 포기하시고 그냥 1차에 몰빵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6월 달에 1차 시험 보잖아요. 가뿐히 붙어주고 6, 7월 달에 마지막 최종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2차 시험. 요거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일정을 잘 짜신 거예요. 지금 놓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놓치시는 분들은 이걸 놓쳤으니까 요때는 시작해야죠. 이때 가면 너무 늦어요. 이때 뭐 동차 보겠다. 이거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 1차 강의가 기본 강의가 이때도 진행되지만은 이때도 한번 진행되거든요. 요때 문풀 진행되고. 1차 기본 강의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기본 강의 들어갈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오버하지 말고 몇달안 남았으니까 1차나 붙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때 시작하시게 되면 1차만 보셔야 되는 거고 요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따라가다가 이때쯤부터 슬슬 1차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7, 8월 달 1차를 돌리시니까 한번 쫙 돌려놓고 최소한 요때 정도부터는 1차에 몰빵을 들어가셔야 되고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시기에는 다시 1차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7, 8월 달에 1차 강의 열심히 하신 다음에 9월부터는 일단 내려놓고 2차 요거는 꼭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제 드리는 말씀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노무사 수험 시장이라는 게 정말 이 시험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꿈이 노무사고 막 이게 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그런 분도 있더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노무사였대요. 어떤 글을 보고 노무사의 존재를 알게 된 거지. 그런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고 대개는 이제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대학생활 하다가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타시험 준비하다가 예를 들어 사시는 거 보다가 잘안 되니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든지 간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인풋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8대 자격사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예를 들어 뭐 세무사나 법무사 뭐 있습니다. 유사 자격증들이 있죠. 근데 그런 시험들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 평가사 이런 분들 보면은 5년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5년씩 보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보통 보는 게한 2년 보고 공부하고 빠르면 이 코스로 한 1년, 조금 걸리면 3년. 보통 그 안에 정리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그 정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타 자격증 보게 되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굉장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타 자격사들을 좀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 어쨌든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우리가 인풋 드리는 거에 비해서 아웃풋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제 노무사 한 지가 제가 2006년도 합격해가지고 이제 9년 정도 됐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 동기들 봐도 다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이 시험 들어올 때는 뭐 짧습니다만은 사시 공부하다 넘어가가지고 되게 좀 손자가 느끼는 패배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 내가 이건 하려고 내가 법대 나갔고 이렇게 한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기왕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확신을 좀 가지시고 자격증에 굉장히 써먹을 때 많은 자격증이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차피 우리 시험이라는 게타 자격증처럼 막 5년씩 보고 공부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아, 말씀드린 대로 보통 2년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쉬지 말고 풀로 달리시죠. 한 2년 정도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에 몰빵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빨리부터 나가야지. 이거 한 해라도 빨리부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좋으니까. 요즘에 이제 자격증 시장이 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안 어려운 게 어딨어요, 요즘에. 다 어려워요. 어딜 가도 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 좀 많이 들리는데, 노무사 시장이 다 없대더라, 뭐다 죽었대더라,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오셨으니까 확신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가 어려운 거 맞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시장이 다 어려워요. 일반 기업은 안 어렵나. 취업 시장도 다 말라가고 다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건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 시장의 장점은, 아직 미개척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 공부하실 건데 산업안전 쪽 이런 쪽 되게 불모지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주 극소수로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개척 분야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아 노무사 어렵다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냐면 시험 붙고 이제 한 2년 된 친구들. 이런 애들이 막 자꾸 와서 허세 부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나가보시면,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셨으니까, 뭐 이거 합격한다고 떼돈을 벌 거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자격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확신 가지시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 민법을 그동안 쭉 보셨습니다만은 노동법이라는 법학을 공부를 하죠.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신정법무사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법학의 기본은 해석학이죠. 뭐 제가 이제 법학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위치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냥 노동법 실무자 10년 가까이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학생이기도 하고 뭐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법학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해석학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성문법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판례법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문에 모든 게다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관계에서 물론 타법도 마찬가지인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을 법에다 명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법에는 되게 심플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자료 나온 거 보시게 되면 조문 자료가 근기법이 있죠. 23조 한번 보시죠. 근로기준법 23조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5페이지인데요.